아니 그저 교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. 책 쓰고 강의하고 제주도 답사기 이번에 7권 나왔지. 아~ 아~ 책 공부하러 오셨어요. 교수님한테 대놓고 뭐 책 공부가 뭡니까 그거. 아이고 이제 우리 제주도가 참 보배 같은 곳인데 네. 사람들이 너무 제주도를 쉽게 보는 것 같아서 네. 이 대한민국 전체 역사 속에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연 지질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 그거를 한 권으로 썼어요. 아, 그럼 제주도를 좀 재조명해 주신 거예요.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7권이잖아요. 네. 93년도에 이제 1편이 나왔고 이번엔 제주도 편인데 그동안에 좀 판매 부스가 말씀도 죄송한데요. 네. 여기 명품 이제 들어가도 되냐? 네, 네. 그러면 이 수동이라 자꾸 껐덕껐덕 거리거든요. 아, 뒤에 계셨네요. 뒤에 계속 서 있었어. 아, 그래서 가겠다고 계속 좀 사이를 좀 대단한데 불안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네. 아유. 93년부터 1권이 나왔고 전부 320만 부 나갔대요. 320만 부. 320만 부. 네. 그중에 제가 한 부를 샀어요. 아, 언제 샀어요? 네? 아 근데 언제? 책값 비싸도 그거 16,000원이라고 얼마나 뭐라고 하든지. 이게 좀 그 뭐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특히 좀 혹시? 노는 게 제일 좋죠. 아, 학생들하고 노는 게. 아 그렇습니까? 이,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죠. 그렇죠. 네. 그거가 나는 머리가 텅텅 빈 데다가 뭘 찾고 그 유식한 거를 집어넣는다. 그게 교육인 줄 알았는데 에듀케이션이 그리스어 에듀카에서 나왔는데 그 에듀카는 꺼내다라는 뜻이래요. 반대로. 꺼내다. 그럼 뭘 꺼내냐.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꺼내주는 게 선생이래요.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제가 뭘 잘할 수 있는가 그거를 끄집어내주는 거 힘을 보고 아 그걸 꺼내주는 거죠. 어머.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7번째 네. 네, 제주도의 제주도 여러 가지 네.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한번 그 처음에는 제주도를 한 서너 편 쓰고 다른 거하고 섞으려고 그랬는데 네. 아이, 기왕 시작한 거 아이, 독자들이 너무 두껍다고 화내거나 또는 비싸다고 뭐래거나 관계없이 이제 책은 뭐 팔 만큼 팔았으니까 두 분 이야기는 두껍다고 화내고 예 네. 가격 때문에 화내고 여기 다 계시네 그 독자님 네. 아니 저는 독자 아유, 두껍다고 광이에요 독자 광 광에 넣어놓으시죠 아유 막말하시네 근데 평생 두고두고 정말 자손 대대로 물려도 좋을 만한 그런 네.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한 번 다니고 두고두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지금 교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. 읽어줘야지, 읽고. 제가 책을 못 봤잖아요. 네. 제주도의 큰 매력. 맛집, 하나로 그러니까. 지금 교수님이 맛집 소개하려고 이 책. 아니, 지금 이게 맛집 책이 아니에요, 지금.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. 아, 맛집도 좀 중요해. 많지. 제주도가 삼다. 삼다. 삼다가 뭐야? 삼다. 물, 여자, 둘. 바람. 그다음에 은지원 씨. 네. 제주는 삼무야. 세 가지가 없어. 도둑. 도둑. 또. 남자 도둑. 아, 남자가 왜 없어? 아예. 아예 어디 있어? 왜 나와요? 계신 분한테 그 뭐 하는 거예요? 삼무, 삼무가 어? 뱀, 담, 담, 담. 뱀이 없잖아요. 아니야. 속마음이 까끌까끌해가지고. 아 있어. 있어요? 어, 삼무가 대문이 없고 대문 거지가 없고 예. 그 도둑이 맞다, 없고 맞아요. 삼다, 삼무를 했는데 삼보가 있어. 삼보요? 세 가지 보배. 제주의 자연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. 어, 그다음에 한라산. 민속. 그다음에 언어, 어, 제주어. 제주. 아.